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창당 준비위원장 그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우리 저희가 회의를 어저께 회의를 하면서 몇 분의 창당위원장을 해서 공동 창당위원장제로 가자 이렇게 의결했는데 그게 이제 당장 그러니까 날짜가 촉박하는 바람에 수락이 서로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우선 이제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여러분들 이제 다시 그 윤호한 분을 모셔가지고 같이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이고 준비위원이고 이게 국민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형편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가 시간을 때우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나라가. 지금 국회의원들은 바깥에서 지금 국민들 민생은 돌보지 않고 바깥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지금 이 정부에 있는 고위직이나 모든 공기업들이나 모든 구조가 지금 국민에 대한 등짝이 되고 빨대 꽂고 빨아먹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에 내 자식들 나 이런 나부터 전부가 지금 피를 빨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이 뭐 놀이터나 만들어 갖고 움직이는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창당을 하자고 한 거는 불과 몇십일 전에 이 결정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 1,000명을 모시고 이 발기인대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신 거 보니까 한 4,5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무슨 이권이 걸려있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너도 나도 왔을 겁니다. 근데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국민을 사랑하는 이런 자석에는 꼭 그냥 마시 못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당면과제에 우리는 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실질적인 일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 혼란기를 벗어나서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중심과 될 이 숙명에 있다는 것은 우리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어 있어요. 왜 자기 하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말아 미친 사람같이 돌아다니냐는 겁니까? 에? 이제 뜨시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써! 뭘 돌아다니면서 정신병자 같이 뭐 자기 주장만 하냐고! 마이클 잡아도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보고선 아무리 능력이, 여기다 이 자리에 세워놓는다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에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자기 조그만 욕심을 가지고 이런 여기 와서 이런 흐려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상가, 민족가, 뭐 단체장들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장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시민단체를 하고 정부에서 구걸해서 돈이나 받아서 운영할 겁니까? 나라를 바로 세운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평균이 60, 70대는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일하는데 하나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 폼 잡고 개폼도 나지도 않는 폼이나 잡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을 수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말 정신이 없는 거라. 어떤 사람이든지 좌우지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목적을 이제 실행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안 된다는 걸 알면은 그 움직임을 제대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서 목적을 달성해야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죽을 때까지 그러고 다니면 그게 자기 정신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은 저는 1,000명이 무조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약속이 안 되는 거라. 어저께 우리가 저 주비위원 할 때도 1인당 50명에서 100명 못 데려오려면은 돈을 그 인원수만큼 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에? 안 그렇습니까? 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50명 못 100명 못 데려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주비위원 참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는데 동력을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가 창당 준비를 이걸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당을 창당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피 터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영부영 무능력한 사람 끌고 가서 자기 인기 몰이하는 사람들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확실한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하겠어요? 시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단체 정치혁명연합에 같이 하실 것 같으면 완벽한 무장을 하고 같이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들 전부 하지 마세요. 왜? 이게 딱 보면은 제가 저 도인은 아니지만 사람 얼굴 보고 말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제가 거의 다 알아요. 에? 알면서 제가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 가진 거를 다 드러낼 때까지 참고 있는 거라. 에?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지만 이 자리에 딱 와 앉아 계시고 또 다음에 우리 정치 국민 저 혁명연합하고 같이 하시려고 그러면은 죽을 때 최소한 천당 갈 자리는 뽑고 가십시오. 에? 지옥 갈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모두 다 하나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